여기가 지금 우리 나무 뿌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낙지 부분을 반대쪽으로 옮겨줘야지. 많아요, 돌. 이렇게 이제 막아놓고. 나무는, 오래된 나무는 걷어내고 오면 썩어요. 그래서 이건 그런 데입니다, 그런. 그냥 이제 여기서 그물이 나무 쪽으로 안 가고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아, 물길 내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차라리 돌아오면 나무가 이제 무너지는 일 없겠죠. 오, 좋습니다. 사람이 먹히는 것이 아니네. 콩이 그러면 한번 이제 안 볼까요? 폭갱이가 있습니다. 일단 볼까요? 뭔지? 우리 이제 이쪽으로 안 오죠? 나무 쪽으로 안 오고, 안 오고. 좋습니다. 산에서 이런 이제, 좀 보이시죠? 일단 보세요. 자갈. 지금 이 단 자갈이 떠내려가서 저 계곡 아래 아주 예쁜 그런 풍경들을 만들죠. 아, 이 정도 하면 이제 우리 거의 가져갔죠? 이쪽으로. 아우. 이 산돌들은 이쪽으로 올려줘야 돼. 비가 또 많이 오면 물살이 워낙 세서 금방 떠 내려갑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거의 돌무덤이 만들어졌어요. 어우, 돌이 턱이 이렇게 생겼어. 와. 웬만하면 이제
돌 작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돌과 사람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달려 옵니다. 여기는 큰 바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살이 돼도 이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물길이 열리죠? 네, 좋습니다. 이건 지금 바위. 네? 등을 할 수 있는 거 같다. 오. 이제 보면 저 위에서는 이제 물길을 잡았어요. 더 이상 뚝을 안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달간 가서 돌 작업을 하면서 체중이 제가 원래 87kg인데 두 달 만에 77kg로 감량이 됐습니다. 처음에 무슨 몸에 이상이 있나 했는데 종합검진 받은 게 이상은 없고 하루에 이렇게 이런 운동도 아니고 아주 중노동입니다. 근데 이걸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체중이 10kg, 무려 10kg. 그러면 체중 10kg 빼려면 PT장 가서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돈도 필요 없고 내가 즐기면서 힘든 일이지만 그 속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지금 체중을 10kg나 감량했습니다. 제 모습 한번 보세요. 좀 날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물길이 잘 보세요. 아까는 막 물이 굽이굽이 오면서 이 충전소 이 뚝을 다 무너뜨릴 기세 했는데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돌을 나가면서 이쪽 저번에 포크레인 그 사장님이 이쪽 땅을 너무 많이 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사가 무너지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나머지 요 땅도 요 부분도 제가 계속 작업을 할 거예요. 이쪽에 지금 물이 오른쪽에 흐르는 걸 왼쪽으로 팽팽하게 편안하게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 거예요. 자, 역시 절대긍정의 멘탈 소유자 하마돼지 박영근 박사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